남미 콜롬비아에선 수백여 건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원인인데 생태계에 큰 피해가 될 전망입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언덕에서 산불로 인한 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겨우 불길을 잡아도 이내 또 다른 곳에서 산불이 번지는 상황. 이달 들어 총 204건의 화재를 진압했지만 산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Pues sí es preocupante, es bastante preocupante, es interesante que las autoridades nos manden más apoyo, de pronto un apoyo aéreo con helicóptero y el Bambi. 지난 며칠 사이 발생한 화재만 5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 1,101개 지방자치단체 중 950개 이상이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콜롬비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u presencia y cómo entre nuestra propia capacidad y las capacidades internacionales solventamos este momento de crisis climática traducida en calentamiento de la temperatura en nuestro país. 콜롬비아 당국은 산불로 도시의 대기질도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희귀종 나무가 우거지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안데스 산맥에 해발 2,600m 고산지대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imales que se han muerto, vegetación que se va a recuperar en años, siglos, quizás.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고온 건조 현상 엘니뇨로 보고 있습니다. 40도까지 치솟는 기온에 건기와 가뭄으로 작은 불씨도 큰 불이 되고 있다는 것. 콜롬비아 기상청은 기록적인 가뭄과 고온 현상이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